안녕, 안녕. 니네가 이제 곧 계약을 하지? 네, 지금 분위기가 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만 격주로 니네 학교를 올 수도 있대더라고. 한주 오고, 한주안 오고, 한주 오고, 한주안 오고. 머리가 복잡해.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한 주는 영상을 찍고 한 주는 안 찍으면 영상을 찍은 데까지는 수업을 하고 그냥 수업하고. 아, 너무 복잡해. 환장하겠어 진짜. 아우, 코로나 진짜. 아무튼 니네가 오면 아마 니네 수행평가 하느라 정신없지 않을까? 수행평가 하느라 정신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니네가 학교 오는 날은 거의 수행평가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될것 같아. 아무튼 오자마자도 거의 바로 시험이니까. 통합과학의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선생님들끼리 우리 논의해서 결정을 하긴 했거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알려줄게. 마음의 준비를 하긴 해야 돼, 수행평가에 관해서. 지금 당장 수행평가는 페임랩식으로 할 거야. 페임랩이 뭔지 알아? 페임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내용을 5분 내외로 설명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할게 될것 같아. 지금까지 배운 부분 중에서 어느 한 개념, 어느 한 부분을 찍어다가 난이 부분을 애들 앞에서 설명하겠어 라고 정한 다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네가 짜야지. 그 방식으로 준비를 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한번더 영상을 찍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려줄게. 오늘은 이단원 역학적 시스템 가자 해보자. 아우, 힘내자. 죽게 그만. 오늘은 바로 뉴턴, 어마어마한 천재 뉴턴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한 우주의 비밀, 바로 중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중력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저 그때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봐야 되는데, 중력이 가지는 의미, 뉴턴의 사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 니네가 배울 건 니네가 중학교 때 그토록 싫어했던 물리거든. 관성, F는 MA 뭐 이런 것들. 작용 반작용. 니네 되게 싫어하잖아. 미안해해야 돼. 니네가 이런 게 싫어한다는 걸 미안해해야 돼. 그들이 과학자들에게, 또 너희가 누리고 있는 과학 기술에게 미안해해야 돼. 이걸 왜 싫어해? 이 고마운 걸, 이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데.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기원전 한 300년에서 400년 때, 아무 그때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2500년 정도 전 사람인 거지, 대충. 아무튼 그때 사람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니네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누군지 알잖아. 니네가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누군지 안다는 건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2500년 동안. 아우, 지금 고3 시험 보거든. 방송이 나오네. 아무튼 엄청난 사람인 거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니네가 알 정도인 분이니까 엄청난 분이야.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우주는, 이곳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지고, 천상계에 어울리는 것들이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고, 지상계에는 지상계에 어울리는 것들이 지상으로 오려고 해. 대표적으로 흙 같은 것들. 흙 같은 것들은 땅으로 내려오려고 한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계속 땅에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연기들은 천상의 것이라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한 2000년 정도를 내려왔어. 인류가 기록하는 역사가 3000에서 3500년, 4000년이 될까 말까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아, 천상계의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지상계의 것은 땅으로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달이 천상계의 것이라서 안 떨어지는구나. 태양이 천상계의 것이라서 안 떨어져요. 이렇게 믿고 왔다고, 2000년 넘게.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의 이말 때문에. 뉴턴의 집에 돈이 되게 많았거든? 돈이 많으니까 하늘을 올려다 본 거야. 망원경이 있었어, 뉴턴이. 하늘을 올려다 봤지. 달을 보는 게 취미였어. 그리고 달을 보고 달을 자기가 막 그림을 그리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득, 뭐야, 달이 아무리 봐도 흙인 거야. 돌이야, 돌. 이게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고귀한 것, 달은 천상의 것이라서 하늘에 떠 있다면서요. 근데 달이 흙인데 아무리 봐도 돌이야.
그럼 지상의 꽃이잖아. 아이씨, 왜 달이 안 떨어지죠? 라는 생각을 한 거야, 뉴턴은. 그때부터 왜 달이 안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지. 답은, 달은 왜안 떨어져? 대답할 수 있어? 못할걸? 이걸 대답할 수 있다면, 중학교 시절에 이 물리 부분을 시험 보기 위해서만 대충 공부한 게 아닌 거야. 진짜 대단한 아이인 거야. 훌륭해. 답은, 달은 왜안 떨어져? 답은 떨어지고 있어가 정답이야. 답은 떨어지고 있어. 자세한 건 학교 와서. 아무튼 저기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자. 그 달이 왜안 떨어져요?라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야. 달은 떨어지고 있어요가 답인 거야. 그러면 달은 왜 땅에 닿지 않아요?라고 질문해야 맞겠지. 다음 힘이 뭐지? 자,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 힘이야. 물질을 움직이게 하거나 모양을 바꾸는 게 힘인 거지. 힘의 단위는 뉴턴이야. 단위라는 게 있지. 단위는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는지를 표현해 주는 걸 단위라고 하는데, 단위 알잖아.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는 뭐 미터, 킬로미터,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이런 거고.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는 second, minute, hour, 뭐 이런 것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지. 힘에도 단위가 있어. 그 단위는 바로 뉴턴이야. 뉴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힘의 단위를 그 사람의 이름으로 쓸까? 대단해. 니네도 나중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단위의 이름으로 너의 이름을 쓸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겸손하게, 저는 제 이름을 단위로 쓰지 않고 정상 선생님의 이름을 단위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단위를 뭐 상고온 뭐 이런 거 상고온 단위를 만들어.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이야. 뉴턴이야. 뉴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질량이 1kg인 물체의 속력을 1초 동안 1m/s씩 가속하는 힘. 이걸 1뉴턴이라고 말해요. 짜증나지? 이거 좀 잠깐 지우고 오자. 짜증내선 안 돼. 이런 걸 짜증낸다는 건 잠깐. 단위의 감사함을 모르는 거야. 단위는 진짜 감사한 거야. 너무나 편하게 단위 덕분에 우리가 과학을 할수 있어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있어요. 무슨 뜻이야? 1초 동안 1미터 간다고. 2미터 퍼 세크야. 아이고, 이상했었다. 2미터 퍼 세크야, 속도가. 무슨 뜻이야? 1초 동안 2미터 가는 아이예요. 완전 고맙지. 장난 아니지. 10km per hour. 무슨 뜻이야? 1시간에 10km 가는 아이예요. 단위가 이런 의미 얼마나 좋냐. 얘는 1kg인 질량을 가진 애는, 아우 진짜 또 방송 나온다. 방송 끝나면 다시 시작할게. 고3 모의고사라서 자꾸 방송이 나오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1kg을 가진 애 속도를 1초 동안 1m/s씩 증가시키는 힘이란 뜻이라고. 어려워 보이지만 1초 동안 1m/s씩 1초 동안 증가시키는 아이야. 누구를? 1kg이라는 질량을 가진 아이를. 그래서 얘 부모잖아. 얘도 어차피 같잖아. 그래서 S 곱하기 S니까 S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가 이런 뜻이야. 이거를 매번 이렇게 쓰면 힘드니까 뉴턴이라고 쓰는 거고. 알겠지? 자, 다음. 1뉴턴이야, 이게. 자, 다음. 자, 뉴턴이 인류의 생각,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전에 고대 그리스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나 뭐 다른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가치관으로 우주를 바라보던 인류는 뉴턴 덕분에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됐어. 그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된그세 가지가 바로 뉴턴의 제1법칙, 2법칙, 3법칙이지. 1법칙은 관성 법칙이고, 2법칙은 니네가 잘 아는 F는 ma, 가속도의 법칙이고,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지. 관성의 법칙부터 한번 알아보자. 관성은 말이야,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성질이야.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갖지요. 즉 움직이던 애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애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라는 게 바로 관성 법칙이야. 아닌데 내가 뻥찬 축구공은 멈추는데? 그럼 이 말대로라면 내가 공을 차면 날아가는 공은 계속 날아가고 싶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닌데? 축구공은 멈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설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는 없지? 고대 그리스인처럼 생각하는 애는 없는 거지? 그 공이 왜 멈추는 거니? 공기와 마찰을 했으니까. 움직이는 공을 공기가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멈춘 거잖아. 만약 공기가 안 막았으면 공은 어떻게 돼? 안 멈춰요. 계속 가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겠지. 에? 됐어? 환승은 이런 거지. 갑자기 자동차가 버스가 달리면 버스에서 사람들이 뒤로 확 밀리는. 즉, 이 바닥은 앞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뒤로 밀리는 거지. 환승이지. 이것이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은 버스가 앞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고 싶은데 바닥이 멈춰버리니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지. 초딩 때 정상고는, 진짜로 초딩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가 달려요. 버스가 달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여기서 운전 중이셔, 지금. 운전 중이셔요. 근데 버스가 막 달리고 있을 때 내가 점프를 뻥! 위로 뛰잖아? 그러면 버스는 앞으로 가는데 나는 점프를 뛰면서 공중에 살짝 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버스 맨 뒷자리에 뻥 부딪힐 줄 알았어. 아, 진짜로.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맞잖아. 버스가 막 달리고 있는데, 이게 정상원이, 여기 정상원이 버스에 타 있고, 버스 달리는데 내가 점프를 뛰면 버스가 계속 앞으로 가고 나는 위에 떴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버스 앞좌석에서 점프를 뛰면 버스 뒷좌석이 뻑 등을 부딪히겠지. 그치? 그래서 초딩 때 정상고는 버스에서 진짜 몇번 뛰어봤어. 내가 몇번 뛰어봤거든? 아무리 뛰어도 내가 뒤로 안 가는 거야. 초등학교 때. 신기하다. 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지.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때 관성을 배우면서 그때 내가 뛰었던 게왜 뒤로 안 갔는지를 깨닫고 나 되게 큰 충격 받았다? 그래? 그런 일 없는 이네는? 누군가 그런 적이 있을걸? 뒤로 왜안 가? 뒤로 왜안 가? 설명할 수 있어? 버스가 달리고 있어요. 버스가 달리고 있어. 버스가 달리고 있으면 내 몸도 버스랑 같이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이때 내가 위로 점프를 뛰면 내 몸은 앞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려는 관성이 생겨서 나는 점프를 위로 뛰었지만 실은 관성 때문에 난 점프를 이렇게 뛴게 되거든. 알았어? 몰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성 때문에 나는 점프를 위로 뛰었지만 실은 내 몸은 이렇게 앞으로 뛴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친구랑 합의하에, 자, 밖에 버스 밖에서 날 봐봐. 내 이제 위로 뛸 거거든? 그래서 버스 뒤에 부딪히나 안 부딪히나 봐봐. 라고 했으면, 그 네가 점프를 위로 뛰었어. 하지만 너는 실은 관성 때문에 위로 뛴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뛴 거라고. 그래서 밖에 있는 친구가 보면 널 욕할 거야. 야, 인마! 위로 뛴다며? 왜 앞으로 뛰었어? 그럼 넌 그러겠지. 아니, 나 위로 뛰었는데? 아니야, 인마. 내가 봤는데 너왜 앞으로 뛰었어? 아니야, 쟤 위로 뛰었어, 인마. 그래서 서로 욕하면서 싸우겠지. 그래서 절교를 하게 되겠지. 그런 친구랑 다시 만나지 않게 되겠지. 누가 맞아? 둘다 맞아. 이게 관성의 신비로움이라. 그치? 넌 분명히 위로 뛰었어. 하지만 관성 때문에 밖에서 보기엔 앞으로 뛴 것처럼 보였겠지. 실제로 앞으로 뛴 거고, 또 밖에서 보기엔. 재밌는 일이야. 이런 게 재밌다면 좋겠다.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과학교사고, 이런 걸 배우면서 니네가 재미를 느끼는 것이 신기해 하는 것이 과학교사로서의 최고의 행복이니까. 수업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면, 사실 수업 시간에 진짜 내가 막 뛰면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면 몇몇 애들은 또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지랄 거 하고, 혹은 이런 얘기 시작하면, 헛소리 한다. 빨리 수학 문제 풀어야지. 수학 문제 푸는 애들 있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뭐, 각자 선택한 인생의 방식이니까. 근데 몇 명은, 우와, 뭐 이렇게 해주는 애들이 있어. 너무 고맙지. 미쳐버리겠어. 그런 애들 덕분에 산다. 과학교사로서의 삶을. 고맙다. 지금도 모니터 앞에서 누군가는 해주지 않았을까? 고맙다. 네 덕분에 산다. 자, 그거 이거 딱 완성이지. 종이 위에 동전 올려놓고 종이를 세게 빡 치면 동전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종이는 가니까 동전이 떨어지는 거. 또 완성이고. 또 어떤 게 완성이냐? 이런 거 두루마리 휴지를 천천히 당기면 안 끊어지는데 세게 팍 당기면 끊어지는 거.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네가 잡은 종이가 빡 급하게 가려고 하니까 뚝 끊어지는 거지. 그렇다는 거. 이 역시도 이 A라는 선이랑 B라는 선의 강도가 똑같다면 내가 얘를 살살 당기면 얘가 끊어지고 내가 얘를 빨리 푹 당기면 얘가 끊어지지. 얘 관성 때문에. 이거 이해했을래나? 학교 오면 물어봐. 설명해줄게.
뭐 이것도 관성 때문인 거지. 그치? 물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얘가 앞으로 가니까 그런 거잖아. 다음. 자빠지는 것도 관성이지. 막 달리다가 돌부리에 딱 걸리면 내 몸은 계속 앞으로 가고 싶었는데 관성 때문에. 내 발은 멈춰버렸으니 내가 팍 자빠질 수밖에. 다음.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갈릴레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이 모든 게 시작되었어. 왜냐면 갈릴레이 갈릴레오 아저씨는 1500년대 사람인가? 아무튼 그 정도야. 1500년대쯤 사람이야. 이 사람이 했던 말도 그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이 지구가 태양 주변에 돈다 그랬다가 사형당할 뻔도 하고. 그러면서 사형장에서 나오면서 나올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더라고 말하면 살려줄게라고 했더니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저씨가 그래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 재판소를 나오면서 조그맣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지. 이분 대단한 사람이야. 이분 대단한 사람이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저씨가 죽은 해 뉴턴이 태어났거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관성도 사실 갈릴레이 갈릴레오부터 시작했다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하기도 해. 이것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면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은 사고, 액시던트가 아니라 사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실험이야. 왜냐면 이거는 실제로 할 수가 없거든. 그럼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줄게. 이게 뭐냐면, 이런 계곡? 골짜기가 있어. 여기서 이 공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는데 만약에 밑에 마찰이 전혀 없다고 치면, 즉, 공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완벽히 보존된다고 치면, 공은 어디까지 올라가? 원래 있던 데까지 올라가겠지. 그렇겠지? 그럼 얘는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영원히 운동할 거야, 영원히. 그렇겠지? 그럴 거야. 이 경사를 좀 낮추면, 어떻게 돼? 이 공은, 아까 A일 때보다, 갈 길은 더 멀어졌지. 더 먼 길을 가야 해. 하지만 그 길이 경사가 낮아졌으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뭐 그런 얘기야. 에너지가 보존되면 또 마찰이 전혀 없으면. 그래서 얘 C까지 계속 뭐 이런 식이란 얘기야. 경사를 아무리 낮춰도 그 원래 있던 높이까지 올라갈 거다. 근데 영원히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저씨의 사고 실험이었지. 왜 사고 실험이냐면 밑에 있는 마찰을 없앨 수가 없거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밖에 실험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다 만약에 경사를 완전히 없애고 평평한 길을 만들면 얘는 어디까지 가? 영원히 가지.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 그렇구나. 뭘 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구나. 즉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일 때 마찰력 같은 게 없고 전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이게 물리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같은 운동을 한다 라는 뜻이야. 에이 말도 안 돼요.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랑 가만히 멈추는 거랑 어떻게 같아요? 같아. 우주적으로는 똑같아.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우주에 너 혼자 덜렁 있어. 너 혼자 덜렁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뭐 전혀 느껴지지 않아.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근데 네 앞에 갑자기 정상군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정상군이 등속 직선을 이쪽으로 하는 건지 네가 이쪽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건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구별할 수 없다는 건 같은 거거든. 자, 빨리 해보자. 등속 직선 운동을 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똑같지. 이렇게 이렇다는 거. 같은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똑같아. 등속 직선 운동. 등속이란 얘기지. 자, 뉴턴의 제2법칙은 바로 가속도의 법칙인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여기만 얘기하자. 2법칙까지만 얘기하자. 가속도 법칙이야.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어마어마한 얘기지. 어마어마한 얘기야.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가만히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움직이는 건 부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저씨에 의하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나 가만히 있는 거나 똑같은 거고, 둘다 그게 바로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속도가 바뀌지 않거나 가만히 있거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 속도가 바뀌는 것, 속도가 변하는 것, 그걸 바로 가속도라고 하지. 속도가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하잖아. 그럼 속도가 변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야. 즉 힘이 작용한다는 거지. 힘이 작용하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야. 그럼 힘이 작용하니까 속도가 변하는 건데, 그 힘과 작용한 힘과 속도의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 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니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F는 ma라는 거지. F는 ma를 싫어한다는 건 현대 과학을 싫어하는 거고, 현대 과학을 싫어한다는 건 현대 과학이 이런 모든 걸 싫어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 왜냐면 제대로 된 의미의 진짜 물리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이 F는 MA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걸 토대로 현대 과학이 발전해 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이거 싫어? 너 싫어? 이게 싫으면 현대 과학으로부터 얻은 걸다 포기해라. 그래야 양심이 있는 거야. 포기하기 싫으면 좋아해야 돼. 자. 뭐냐? 우리가 보통 F는 MA라는 형태로 이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가속도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더 좋은 형태는 요 형태야. 가속도,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정도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이 숫자가 커지면 이 숫자도 커지잖아? 물체의 질량이 반비례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강한 힘을 가하면 얘 속도가 많이 변해요. 당연한 얘기지. 내가 똑같은 힘을 가해주는데 얘가 무거우면 속도가 조금밖에 안 변해요. 라는 얘기가 바로 요 얘기라고. 알겠지? 이게 같은 거 알지? 설마 모르는 거 아니지, 너? 양쪽에 a분의 1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에이, 이런 건 알지. 에이, 이런 건 알지. 알지? 양쪽에 n분의 1을 곱해야지. 내가 말을 잘못했네? 힘들어서 그래, 사는 게. 아, 오늘만 영상을 3개 찍었다. 영상을 3개 찍었어. 편집까지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 힘들어 죽겠다, 진짜. 자, 그래, n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는 거지. 가속도의 법칙은 그렇다는 그런 의미다, 라는 거야. 이건 뭐 그냥 보면 아는데. 이 기울기가 뭐야? 이 기울기가 바로 속력의 변화지. 속력을 시간으로 나눈 거. 단위만 써보면 속력은 미터 퍼 세크라고 쓸수 있고, t는 s라고 쓸수 있는데, 분모랑 분모랑 같으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가속도네. 이런 게 단위라고.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라는 뜻인데, f가 두배 커지고 세배 커지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두배 커지고 세배 커졌다라는 뭐 그런 얘기야. 요거. 얘가 두배 커지면 얘도 두배 커지지. 그게 이 표고. 이거는 뭐니? 이거 똑같아. 힘이 두 배, 세배 커지니까 가속도가 두 배, 세배 커졌다라는 뻔한 얘기지. 그런 얘기야. 이건 질량과의 관계지. 이게 뭐, 질량이 커지면 속도 변화가 줄어든다. 반비례한다. 그치? 지금 기울기가 속도 변하잖아. 기울기가 적어지고 있잖아. 그치? 뭐 그런 거지. 이것도 똑같은 거지. 질량을 가속도로 그냥. 이건 가속도를 기울기로 표시한 거고, 이건 가속도를 그냥 값그 자체로 표시한 거고. 이게 다 요식을 표현한 거야. 이렇게. 자세히 한번 뜯어봐봐.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요 다음 해보자. 고생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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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